뭐긴 뭐야. 계약서지. 아 이거 지금 당장 써야 돼? 아 나중에 쓰자. 안 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써야지. 응? 빨리요. 아니 계약서라니요. 호철 씨는 어째 원치 않는 듯 보이는데요. 두 사람 결혼 전에 대체 무슨 계약을 하는 걸까요? 결혼 3개월 차. 어쩌다 내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요즘 나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내다. 난 오늘도 결국 아내를 피하고 말았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가만히! 소로채! 가만히! 안돼! 딴 생각하지 마! 소로채! 가만히! 언제쯤 사진이 아닌 진짜 아내를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이게 다 망할 계약서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이 계약서를 없애고 아내와 정면 승부를 할까? 아니야. 1년만 참으면 돼. 1년. 오빠 뭐해? 어, 아니야. 어, 나 자려고 먼저 자. 알았어, 나 잘게. 응. 나는 아내와의 계약을 후회한다. 서울의 한 식당. 혼기가 꽉 찬 남녀의 맞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째 여자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가끔 들어요. 대학도 외국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직장도 외국계 기업이고. 예,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저기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쪽 외모가 좀 너무. 제 외모가 왜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죄송합니다. 유하나! 미안해요.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유한아! 저 정도면 준수한 외모 아닌가요? 하나 씨 눈이 꽤 높은가 봅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 시집 안 갈 거야?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해. 어디가? 잘생겼지, 돈 많지. 뭐가 문제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 씨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겁니까?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뭐? 어떤 사람인데?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얼른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 현주 씨 표정이 왜 이런가요? 아, 이 사람이 하나 씨의 애인인가 본데요. 예비 사위의 개성 넘치는 외모에 황당한 현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송호철입니다. 네, 저 여기 앉으세요. 현주 오빠. 우리 호철 씨 진짜 귀엽지? 아, 이제 보니 하나 씨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취향이 독특한 거였군요. 그건 그렇고 사업하고 있다고요? 네,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강남에서 물려주신 건물 3채 정도 있고요. 남부럽지 않은 호철 씨의 체력에 어머니 현주 씨의 마음도 움직이는 듯합니다. 잠시 후 인사를 마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진 두 사람. 아, 표정이 좋은 걸 보니 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된 모양이죠. 오빠, 우리 엄마한테 이제 결혼 허락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쓰자. 응? 그거? 뭐? 아, 오빠 진짜. 잠깐만. 뭐긴 뭐야. 계약서지. 아, 이거 지금 당장 써야 돼? 아, 나중에 쓰자. 안 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써야지. 응? 빨리요. 아니, 계약서라니요. 호철 씨는 어째 원치 않는 듯 보이는데요. 두 사람 결혼 전에 대체 무슨 계약을 하는 걸까요? 3개월 후. 결혼의 꼬리내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두 사람. 잔을 거듭할수록 두 사람의 얼굴도 와인만큼이나 붉게 물들어가는데요. 오빠, 나 근데 이제 좀 취한 것 같아. 취한 것 같아? 그런데 취한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반색을 하는 호철 씨. 무방비 상태가 된 아내의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려 다가가던 그때. 뭐 하는 거야? 아직 뽀뽀는 아니지. 당연한 말을. 나 이제 졸리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요, 오빠. 응? 자기야. 응. 오늘 같이 자면 안 될까? 아,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내 방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미안해. 나 혼자 잘게. 입맞춤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된다니 대체 신혼부부가 왜 이러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온 호철 씨가 뭔가를 보고 놀라는데요. 아,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운동을 하고 있는 아내 하나 씨였습니다. 그런데 호철 씨 왜 이렇게 난감해하는 겁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어? 여보, 일어났어? 아니야,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나 힘들어. 좀.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호철 씨. 미안해. 운동할 때 이런 옷이 편해서. 괜찮아. 나 방에 좀. 급기야 방으로 피해버립니다. 아, 동해 누가 백두산이 마르고 마르고 닦은 달도. 설마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이런 겁니까? 대체 호철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내를 멀리하려는 걸까요? 며칠 후 모처럼 주말을 맞아 함께 외출에 나선 호철 씨 부부. 오빠, 요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고마워. 좀 힘들지만 자기를 위해서라면 견뎌야지. 안 그래? 엄청 착해. 고마워. 자기야, 가자. 오늘따라 두 사람 참 다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을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슬아슬하게 호철 씨 부부의 옆을 지나쳐가는 자전거. 조금 전 두 사람을 지켜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그치? 저 자식 뭐야 이거? 자기야, 우리 아래층 사는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오빠. 가자. 맛있는 거 먹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또다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대체 이 남자는 누구기에 호철 씨 부부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